언니가 이슈를 만들었으니까 마무리도 언니가 해야겠지? 오늘은 동생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선크림 2탄이야. 안녕 동생들. 오늘은 동생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내용을 들고 찾아왔어. 그게 바로 선크림 2탄이야. 그동안 댓글들 보면 선크림 2탄은 아직일까요? 선크림 많이들 나오던데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엄청 문의가 많았어. 문제를 제기한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대처를 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었어. 그렇다 보니 2021년 올해만 해도 본임상과 가임상을 합쳐서 160회 이상의 실험을 했어. 그 중에서 제품화가 된 제품이 지난번 1차 때 소개한 4개 제품과 오늘 소개할 11개 제품이야. 나머지는 수치가 나오지 못했거나 수치는 나왔는데 아직 제품화가 되지 못했거나 진행 중이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길 기다려보도록 하자. 그럼 먼저 11개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게. 네이처 리퍼블릭의 캘리포니아 알로에 데일리 선블러, 네이처 리퍼블릭의 캘리포니아 알로에 워터프루프 선블러, 이지엔트리의 히알루론산 워터리 선젤, 사이닉 엔조이의 슈퍼 마일드 선 에센스, 사이닉 엔조이의 올라운드 에어리 선쿠션 EX, CKD의 그린 프로폴리스 올 마일드 선, CKD의 그린 프로폴리스 올 커버리 선, 닥터 자르트의 에브리 선데이 마일드 선, 닥터 자르트의 에브리 선데이 워터프루프 선 밀크, 라운드랩의 365 안신 선크림, 라운드랩의 365 통합 선크림. 잘 봤지? 그런데 매번 언니가 실험 결과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언니가 테스트를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제품들에겐 인증마크를 부여했어. 뭐? 인증마크를 브랜드사에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우리 동생들이 손쉽게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QR마크를 만든 거거든. 어때? 후속 조치 확실하지? 요 QR마크를 확인하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제품 겉면에 스티커나 케이스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동생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 언니만 믿고 구매 전에 QR코드를 꼭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여기 잠깐! 언니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사가 났지 뭐야? 미국 독립시험기관이자 민간의약품연구소인 베리슈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 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78종의 자외선 차단제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69개 회사 294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14종 제품에서 2.78에서 6.26ppm에 달하는 농도의 벤젠이 검출됐고 또 26종 제품에서 0.11에서 1.99ppm, 38종 제품에서 0.1ppm 이하의 벤젠이 검출되어 총 78종의 제품에 벤젠이 포함되었다고 말이야. 뉴스 혹시라도 본 동생들 걱정 많이 했지? 그래서 언니가 추천하는 선크림 중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성분 분석을 해봤어. 그럼 결과를 공개할게. 다행히 모두 검출되지 않았네. 그럼 이 제품들의 사용감과 백탁 정도 직접 발라보며 확인해볼까? 먼저 네이처 리퍼블릭의 캘리포니아 알로에 데일리 선블러 이렇게 생겼고 약간 살색과 핑크톤을 돌고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로션 타입이고 펴바를 때 살짝의 백탁감이 있어. 그리고 바를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거든. 이렇게 완전히 펴발랐을 때 약간 톤업이 정도 되는 느낌. 다음 두 번째, 네이처 리퍼블릭의 캘리포니아 알로에 워터프루프 썬블러. 발라볼게. 색깔이 조금 전 거와는 좀 다르게 완전히 하얀 색깔의 색상을 띠고 있고, 오, 완전 뽀얗게 톤업이 되네. 여기 더 하얀 것 같아, 조금 전 거보다. 다음 세 번째, 이지엔트리의 히아루론산 워터리 선젤. 또 하얀 색깔을 띠고 있고, 오, 굉장히 가벼운 느낌, 시원한 쿨링감이 드는 느낌. 이건 백탁이 거의 없는 듯한데? 그냥 정말 에센셜 로션 바르는 느낌? 다음은 사이닉 엔조이 슈퍼 마일드 선 에센스. 슈퍼 마일드 선 에센스라는 이름을 보면 살짝 촉촉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이 살짝 짰을 때 약간 노르스름한 기가 살짝 돌거든? 그리고 한번 펴볼게. 백탁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에센스와 로션의 중간 타입 정도 싹 스며드는 끈적임도 거의 없는 그런 느낌. 다음은 사이닉 엔조이 올라운드 에어리 선 쿠션 EX. 됐다, 크네. 엄청 크고 이렇게 쿠션 형태고 완전 하얗다. 완전 하얗네. 그리고 한번 쿠션을 찍어볼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쿠션보다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 이렇게 눌렀을 때. 그리고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 오!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몸에 이런 데 바를 때도 편하겠다. 손에 안 묻어나고 쿠션에 딱 대니까. 그렇게 심하게 백탁이 나지 않으면서 퍼프로 두들겨주다 보니까 골고루 잘 펴지는. 다음은 CKD 그린 프로폴리스 올 마일드 선. 한번 볼까? 하얀 색깔의 제형이고 약간 로션과 크림의 중간 타입 정도. 부드럽게 잘 펴지네. 잘 펴지고 백탁은 이 정도 나타나고. 한번 더 흡수시켜 볼게. 다음은 CKD의 그린 프로폴리스 올 커버리 선. 한번 짜볼게. 오! 요거는 마치 우리 비비크림 파운데이션처럼 약간 살색을 띠고 있네. 펴볼까? 오, 파운데이션 같아, 마치.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그런 느낌? 근데 색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다. 뿌옇게 되는 선크림 싫고 뽀샤시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 피부톤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다음은 닥터 자르트의 에브리 선데이 마일드 선. 한번 따서 발라볼까? 오, 하얀 색깔. 사용감은 로션과 크림까지는 아니고 로션과 한 에센스의 중간 정도. 약간 백탁이 나타나고 흡수는 굉장히 빠르고 끈적임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다음은 닥터 자르트의 에브리 선데이 워터프루프 썬 밀크. 워터프루프면 약간 끈적이거나 아니면 막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일 텐데 한번 볼까? 오, 근데 사용감은 거의 로션과 에센스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용감인데 백탁 전혀 없고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은 라운드랩 365 안심 선크림. 색깔은 하얀 색깔을 띠고 로션과 크림의 살짝 중간 타입. 더 로션에 가깝고 백탁은 크게 없는 것 같아. 백탁은 크게 없고 사용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라운드랩의 365 톤업 선크림. 오, 살색이고 이렇게 바르면
약간 살색인데 바를 때는 약간 뽀얀 느낌이 나면서 흡수가 싹 되고, 진짜 톤업이 되네. 이런 느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라운드랩의 안심 선크림. 얘는 톤업 선크림. 약간 다르지, 느낌이. 와, 정말 많다, 그치? 이렇게 11가지 제품의 사용감과 100탁 정도를 간단하게 확인해봤어. 동생들이 하나하나 사용해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SPF PA 지수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부여한 QR코드를 통해서 꼭꼭 확인하는 거 절대 잊지 마. 오늘 언니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했지? 우리 동생들에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사용감도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려고 언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다음 업로드 될 영상은 선크림 조작 사태에 대한 총정리 영상이야. 언니가 이슈를 만들었으니까 마무리도 언니가 해야겠지?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이슈가 되었는지, 또 제조사에서, 식약처에서, 한국피부과학연구원 같은 임상기관에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속속들이 알려줄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